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방법이에요. 대기도 워낙 건조한데 요즘은 어딜 가도 히터가 틀어져 있고 집에서도 보일러 때문에 집안 공기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굉장히 건조해져요. 이런 때 트리트먼트를 정말 잘해줘야겠죠? 탈색머리나 너무 극손상이신 분들은 머리 감을 때마다 트리트먼트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일반적인 머리이신 분들은 요즘같이 건조한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내 머리카락 컨디션에 따라서 주기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를 나름 하는데 머릿결이 잘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랑 오늘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아요. 먼저 트리트먼트 하시기 전에 샴푸를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따뜻한 물은 피부도 건조하게 하고 민감하게 할 수 있고 머리카락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차가운 물은 세정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미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를 사용해서 머리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트리트먼트가 모발 안으로 잘 침투를 하려면 샴푸가 깨끗이 잘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트리트먼트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날에는 펌프 한번 해서 문질러서 두피에 발라주고, 저처럼 긴 머리이신 분들은 특히 더 샴푸를 따로따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펌프 한번 해서 문질러서 뒤에 두피에 샴푸 발라주시고, 펌프 한번 더 해서 문질러서 머리카락에 발라주시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잘 묻혀주셨으면 바로 헹구지 마시고 2, 3분 정도 방치 시간을 주세요. 뚫려서 조금 더 깨끗하게 샴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바빠서 드라이 못하고 집게핀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탈색 세 번 한 거에 비하면 머릿결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샴푸 따로 골고루 잘 묻혀서 3분 방치하고 깨끗이 물로만 헹구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샴푸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샴푸를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골고루 샴푸 묻히고 바로 헹궈버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거품 내서 3분 방치하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샴푸를 두 번 해주시면 머리카락 안에 노폐물도 깨끗이 빠지지만 두피에 묵은 때들도 조금 더 깨끗하게 빠지고 가벼운 스케일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 물기를 닦아낼 때 두피부터 막 부비시면 안 돼요. 막 부비시면 마찰 때문에 또 머리카락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두피 물기 골고루 잘 닦아주시고, 골고루 잘 닦아주시고 머리카락에 수건을 감싸서 빨래 짜듯이 수건에 물기를 흡수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덜 젖은 대로 한 번 더. 이게 제 원래 머릿결이에요. 제가 탈색 세 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염색도 수시로 워낙 자주 하고 고데기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상해 있는 머리예요. 빛이 내려갈 리가 없겠죠? 저는 원샵 클리닉이라고 해서, 보통 샵에서 클리닉 해드릴 때는 1, 2, 3 여러 단계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당연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 트리트먼트보다는 좀 고밀도의 조금 고효율 트리트먼트거든요. 일단 물기가 다 말라버리기 전에 빨리 트리트먼트 발라야겠네요. 자, 저는 손상이 높은 얼굴 쪽 머리 따로, 뒷머리들 따로 트리트먼트를 발라줄 거예요. 긴 머리니까 한 요 정도 손바닥에 더셔서 이렇게 문질문질 손바닥에 골고루 발라주신 후에 밑에 머리부터 점점점 위로. 이때는 빗질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손바닥의 넓은 면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젖었을 때는 머리카락 겉표면들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무리하게 빗질을 하면 머리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면으로 점점점 위로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던 머리들이 펴지거든요. 트리트먼트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위에만 터치해주지 마시고 요 속에도 잘 묻을 수 있게 손바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쓰담쓰담 해주시고, 이렇게 머리가 펴졌잖아요. 펴졌다 싶을 때 손가락을 갈코리로 만들어서 다시 빗질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 골고루 잘 발려야 되니까. 저는 여기부터 손상이 심하거든요. 손상 심한 부위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고, 짠!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게 머리카락 안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빈 공간들을 이 트리트먼트가 채워주니까 이렇게 잘 펴지는 거예요. 이쪽도 새끼손가락 끝마디, 끝마디보다 좀 많이 벗네. 아무튼 새끼손가락 끝마디 정도로 손바닥에 덜어서 문질문질 하신 후에 밑에 머리부터 점점점 위로 쓰담쓰담. 밑에 머리들도, 통머리들도 묻을 수 있게 위아래로 면으로 골고루 발라주시고, 어느 정도 펴졌다 싶을 때 빗질해서 또 쓰담쓰담. 손에 약간의 미열이 있어서 손으로 여러 번 쓰담쓰담 발라주시면서도 흡수력을 높여주거든요. 충분히 쓰담쓰담 하다보면 머리카락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퍼석퍼석하던 머리에서 속이 좀 찬 듯한, 머리카락이 좀 찰져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쓰담쓰담. 이제 뒷머리도, 저는 층이 워낙 많은 머리라 뒷머리도 위아래 따로 나눠서 해야겠어요. 빗질을 많이 하기보다는 쓰담쓰담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뒷머리들도 은근히 잘 상하거든요. 이 머리들도 빼놓지 마시고 잘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잘 발라주셨잖아요. 머리카락이 물에 닿으면서 겉표면이 열려서 트리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급격하게 말라버리면 트리트먼트가 흡수될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수분들이 증발하지 않게 천천히 골고루 트리트먼트가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닐 테이프나 마른 수건으로 감싸두시고 최소 5분에서 10분을 권장드리고, 저는 손상이 높은 머리니까 한 15분 정도 있다가 머리 헹굴게요. 너무 바로 헹궈버리면 트리트먼트가 흡수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있다고 해서 트리트먼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량이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흡수되지 않으니까 최대 20분 정도 있다 헹궈주시는 걸로 할게요. 아까 샴푸만 하고 왔을 때 머리 찌글찌글한 거 보셨죠? 머리카락 안에 머리카락을 구성해줄 구성물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찌글찌글해지는 거거든요. 샵에서 해드리는 트리트먼트가 뼈대를 세우고 살을 채우고 훼손되지 않게 덮어 씌우고 뭐 이런 단계거든요. 보통 홈케어 제품들은 살을 채워주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뼈대가 약할 때는 이 살만 채워준다고 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샵에서 전문적으로 클리닉을 받으셔서 뼈대와 기본 틀을 잡아 놓으시고 집에서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보통 손상 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지속적으로 트리트먼트만 잘 해주셔도 예쁜 머릿결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저는 매일 머리 안 감아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닌데 남자분들은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건조한데 적당한 피지가 내 피부를 보호해주고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건데, 샴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도 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샴푸는 결국 세정력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름지지 않은데 굳이 너무 자주 샴푸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 땀날 때는 매일 샴푸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때에는 샴푸를 한번 할 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샴푸를 해주시고 2,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팁,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집에 컨디션 하나씩 있으시죠? 리드 하나씩 있으시죠? 트리트먼트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건데, 컨디셔너, 린스죠. 컨디셔너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보호막을 형성시켜서 정전기를 방지해줘요. 너무 저렴한 트리트먼트나 실리콘이 너무 많이 들은 린스를 너무 자주 사용했을 때는 염색이나 파마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건 딱히 권장하진 않는데, 손상이 좀 높으신 분들은 트리트먼트가 쉽게 빠져나가서 트리트먼트를 해도 효과를 별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트리트먼트 헹궈내신 후에 린스를 손상 부위 위주로 발라주시고 가볍게 헹궈주세요. 린스는 정말 가볍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머릿결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깨끗이 헹궈주시고 오셨으면 저도 린스 하고 왔어요. 수건으로 물기 쭉쭉 잘 짜주시고 수건으로 최대한 물기를 짜내신 후에 노워싱 트리트먼트가 있거든요.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로 머리가 기니까 엄지손톱 정도 짜서 손바닥에 문지른 후에 에센스도 이렇게 손바닥에 문지른 후에 밑에머리부터 점점점 아까 트리트먼트 바르던 것처럼 밑에머리부터 점점점 위로 너무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 손선머리 위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신 후에 머리 말려주실게요. 가르마는 머리가 다 마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거든요. 머리 말리시기 전에 젖었을 때 애초에 방향을 적당히 잡아놓고 머리를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기는 아래에서 위로 막 말리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머리카락 겉표면이 기와지처럼 생선 비늘처럼 겹겹이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역방향으로 말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더 쉽게 날려버리겠죠. 조금 더 차분하게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 말리시려면 드라이기 바람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오셔야 돼요. 짜잔! 갑자기 머릿결이 멀쩡해졌죠? 혹시 보셨어요? 제가 말릴 때 마무리할 때 이렇게 돌리면서 말렸잖아요. 층이 많은 머리이신 분들은 저처럼 안쪽으로 손가락이 안쪽으로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돌리면서 마무리로 말려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결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 이렇게 짧은 머리가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층 많은 머리는 뻗치면서 날아다니면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라 돌리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차분하게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말려주시면 훨씬 깨끗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무리로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주셔야 돼요. 겉표면을 한 번 더 감싸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보호를 해주고 가볍게 날리는 잔머리들을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조금만 반 펌프만 발라줄게요. 에센스 바르실 때도 손바닥에 문질러서 손의 미열을 이용해서 흡수력을 높여줄게요. 손이 약간 따뜻할 때까지 부비부비 해주시고 밑에서 위로 점점 올라가게 밑에서 위로 점점 올라가게 뒤에 이 속머리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남아있는 극소량으로 앞머리를 발라주실게요. 트리트먼트와 마찬가지로 너무 두피까지는 바르지 않으실게요. 머리 윤기도 보이시나요? 지푸라기 같아진 퍼석퍼석해진 머리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새 생명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 내 머릿결 잘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